안녕하십니까. 슈퍼개미 이세무사의 삼박자 투자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세무사 제가 작성한 삼박자 투자법 책에는 총 파트 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간 파트, 파트 2는 이세무사의 8테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세무사의 8테크는 바로 8가지 매수 종목 선정을 위한 기법을 말하는 거고요. 오늘 16장 생활 속의 종목 발굴법은 그 8가지 중에 마지막 번째입니다. 자, 생활 속의 종목 발굴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생활 종목 발굴 어려운 단어 있나요? 없죠. 15장의 신규 상장주 공략법. 신규 상장주가 뭐예요? 또 14장의 신고가 종목 매매법. 신고가가 뭐예요? 계속 어려운 단어가 있었죠. 그런데 생활 속의 종목 발굴법에는 어려운 단어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 제가 만들어낸 8가지 기법 8테크 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적용하기 쉬운 기법이 바로 생활 속의 종목 발굴법이다. 왜? 어려운 단어도 없고 어렵게 공부할 필요도 없고 생활 속에서 찾아 나가면 됩니다. 생활 속에서 어떻게 종목을 발굴할 것이냐? 미치면 된다, 미치면. 미쳐라. 미쳐야 미친다. 뭐 이런 말 있죠. 불광불급. 미치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다. 이거 한자로 불광불급이죠. 우리나라 말로 요즘 젊은이들이 야, 미쳐야 미치지. 그럼 파치면 미치냐?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미를 쳐야지 미를 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완전 돌아버려야 돼요. 뭐해? 내가 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고등학교 때라고 하면 안 되겠죠. 방송이군요. 대학교 때 당구를 배웠을 때가 생각이 나네요. 당구를 처음 배우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큐거리를 딱 잡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하고 딱 잡고 계속 밥 먹을 때도 이렇게 하고 먹어요. 이렇게 하고 먹어. 그리고 심지어는 연필로 여기를 넣고 막 이렇게 큐질을 하는 연습을 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왜? 당구에 미쳤으니까. 그리고 교수님이 강의할 때 칠판에서 저쪽 칠판이 당구대로 보여요. 당구배. 색깔도 딱 당구색, 당구 다이 색, 다이? 당구대. 당구대 색깔이죠? 초록색으로 칠판 딱. 그 칠판에 막 분필로 뭐 이렇게 강의를 하시면 그 분필이 당구공으로 보입니다. 저 분필이 저렇게 돌아서 돌려치기로 하면 쓰리 코가 나, 쓰리 쿠션이 나오고 막 이럽니다. 왜? 당구에 미쳤으니까. 그러면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당구를 만약에 안 쳐보신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에휴, 미친놈들.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 과연 그런 말할 자격이 있을까요? 없죠. 왜? 당구에는 안 미쳤어도 골프에 미치지 않나요? 골프에 미치신 사장님들, 또는 이사님들, 나이 많으신 어르신분들, 하루 종일 이러고 있죠. 하루 종일 이러고 있습니다. 저 여러 번 봤어요. 뭐 세무사 합격하고서 연수 받을 때도 봤고, 뭐 어디 거래처 갔는데 사장님들 이러고 계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심지어는 어디서도 이래요. 사우나 가서도 빨개 벗고 이러고 있어요. 왜? 골프에 미쳤으니까. 너무 잘 치고 싶거든요. 골프를 너무 잘 치고 싶으니까 하루 종일 이렇게 리듬을 잡는 거야. 팔도 막 이렇게 쭉쭉 뻗어가면서 이렇게 쭉쭉 뻗어야 돼. 이런 스트레칭 하는 거죠. 왜? 골프에 미쳤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방송은 무엇을 위한 방송인가요? 바로 주식 투자를 위한 방송이죠. 그럼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식에 미쳐야죠. 미쳐라. 미쳐야지만 수익이 날수 있습니다. 골프에 미쳐야지 싱글 가는 거예요. 싱글 아무나 가나요? 필드를 아무리 자주 일주일에 세번 나가도 절대 싱글 못 가요. 아무리 매일 하루에 2시간씩 연습해도 싱글 못 가요. 두 가지가 결합되어야 돼요. 하루에 2시간씩 연습하고 필드도 일주일에 2번씩 나가고 그래야지 싱글 치는 거잖아요. 생활 속에 모든 게 골프야. 골프에 미친 거죠. 당구 막 500씩 치려고 그러면 미쳐야 돼요. 당구 책 사서 공부해야 돼. 골프에 미치면 당구 500칠수 있죠. 마찬가지로 주식에 미치면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죠. 왜? 주식 투자 성공하려면 뭘 잘하면 된다 그랬어요? 매수 종목 선정. 그런데 주식에 미치면 매수 종목 선정할 기회가 많아져요. 한번 설명드릴게요. 왜 많아지는지. 어느 날 소비면의 뉴스를 봤더니 뉴스에 뭐가 나오냐면 막 유머처럼 나옵니다. 아, 외국인들이 이런 불닭볶음면을 좋아합니다. 막 이러면서 외국 사람들이 불닭볶음면을 먹고 아우 매워 아우 매워 막 이런 표정들, 웃긴 표정들. 그러면서 그 밑에 불닭볶음면이 요즘 수출이 잘 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뉴스를 본 주식에 미친 투자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닭볶음면을 어디서 만들었지? 삼양라면에서 만들었네. 삼양라면에서 매출 비중은 얼마나 되지? 아직 애널리스트가 말을 안 했네. 주가에는 반영이 됐나?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매수 매도를 결정하면 돼요. 뉴스를 본 투자자는 누구보다 빨라요? 애널리스트보다 빠릅니다. 그 뉴스를 본 투자자가 분석한 한 달 후에 애널리스트의 리포트가 나오겠죠. 리포트. 그러면 뉴스를 본 투자자가 가장 빨리 불닭볶음면을 찾아내느냐? 아니죠. 누가 찾아냈을까요? 소비생활하면서 불닭볶음면을 먹은 그 라면 좋아하는 바로 당신. 당신이 찾아냈죠. 아우, 신라면은 맨날 먹었는데, 아, 이 국물, 밤에 국물 너무 덥수룩하게 먹으면 좀 배도 안 좋고, 아, 나 국물 없는 게 좋아. 짜왕, 짜파게티, 비빔면, 이런 거 많이 먹지 않나요? 요즘에는 너구리 볶음면도 나왔죠? 국물 없는 면을 좋아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먹어봤더니, 신세계야. 우와! 이렇게 맵고, 이런 라면 세상에 어디 있었지? 알고 봤더니 그 라면이 바로 불닭볶음면. 와, 이거 대박 히트치겠다. 뉴스보다 소비 생활을 한 사람이 더 빠르겠죠. 그 다음. 그보다 더 빠른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음식료 회사에 다니는 사람. 음식료 회사에 다니는 사람, 더 좁게는 삼양식품에 다니는 사람, 더 좁게는, 가장 좁게는 삼양식품에 다니는 사람. 좀 더 넓게는 음식료 회사에 다니는 사람. 좀 더 넓게는 유통업. 예를 들어 편의점, 마트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우와, 불닭볶음면 이런 게 새로 나왔네? 이거 잘 팔리겠다. 우와, 편의점에서 실제로 잘 팔리네? 가장 자신의 업무와 관련 있는 사람이 1차적으로 가장 빨리 그 정보를 캐치할 수 있죠. 그 다음 소비하면서 캐치할 수 있죠. 그 다음 뉴스 보고 캐치할 수 있죠. 그 다음 애널리스트 리포트 보고 캐치할 수 있죠. 여기까지도 캐치 못했으면 나중에 삼양식품 주가 보면서 우와, 이거 언제 이렇게 많이 올랐어? 뒷북 치는 거고. 자, 이 순서를 이제 아시나요? 순서를 아시겠죠? 자, 지금 제가 설명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하나의 예를 들었어요. 불닭볶음면으로만 예를 들었는데 다시 한번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리포트는 애널리스트들이 뭐 기업의 재무제표랄지 시장 상황이랄지 업황이랄지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쓰는 거잖아요. 그 분석을 이전에 어떤 각각의 뉴스에서 사전 징후들이 나옵니다. 사전 징표들이 나옵니다. 아, 요즘에 어떤 쪽 소비가 좋네요. 요즘 어떤 연예인이 뜨네요. 지진이 났네요. 요즘 반도체 업황이 좋습니다. 요즘 정부 정책이 강력한 정책을 쓰는데 4대강을 다 복원시킨대요. 뭐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에 따라서 관련 테마주들, 관련 업종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테마주들의 흐름을 읽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고 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어요.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뉴스에 팔아라. 즉,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기 전에 이 사람들이 미리 선치매를 했다면 이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선치매를 했겠어요? 뉴스 나오면 팔아야지. 그래서 뉴스로 어떤 재료가 나왔는데 그 재료를 딱 보고 주가를 봤는데 주가에 반영이 많이 되어 있다. 그럼 그 뉴스는 매도 뉴스예요. 매도 뉴스. 뉴스에는 매도 뉴스가 있고 매수 뉴스가 있어요. 자, 뉴스에는 매도 뉴스가 있고 매수 뉴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딱 봤는데 이거 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뉴스네. 주가를 봤는데 영향을 미쳤어요, 실제. 50%나 올랐어. 그럼 그 뉴스가 나온 그 뉴스는 바로 매도 뉴스. 왜? 50% 오르는 동안 샀던 사람들이 언제 팔아요? 뉴스가 나오면 팔아요. 그래서 주식 경험 중에 뉴스에 팔아라 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근데 매도 뉴스만 있는 게 아니고 매수 뉴스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반영이 안 된 뉴스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반영이 안 된 뉴스들이 있죠. 뭐 갑자기 지진이 났잖아요. 경주에서 지진 관련주도 갑자기 올랐잖아요. 갑자기 우리나라에 바이러스가 창궐을 해요. 광우병, 뭐 오리 죽는 병, 무슨 바이러스. 갑자기 중국에서 혐한령, 한한령, 사드 때문에 문제 생겨. 이런 모든 뉴스들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주가에 반영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뉴스를 보고 그 다음에 바로 할 일은 뭐다? 그 뉴스가 주가에 반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판단해서 반영이 안 되어 있다면 매수 뉴스, 반영이 되어 있다면 매도 뉴스. 이해하셨어요? 뉴스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된 매도 뉴스, 주가에 아직 반영이 안 된 갑작스럽게 나온 매수 뉴스가 있는 겁니다. 뉴스적인 관점. 그럼 어떤 뉴스가 중요한지 한번 살펴볼까요? 다 중요해요. 다. 나한테 귀인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정치 뉴스, 경제 뉴스, 사회 뉴스, 소비 뉴스, 문화 뉴스 중에 어느 뉴스가 나한테 귀인이 되는, 어느 뉴스가 나한테 몇 천만 원의 이익을 안겨주는 뉴스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어느 게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정치 뉴스에서는 정책 같은 걸 많이 보셔야 돼요. 정부 정책이 어떤 쪽으로 흐르는지, 특히 지금 시즌이 새 정부의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가 걸리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조기 대선 때문에 5월에 새 정부가 취임했고 이제 한 달도 안 됐어요. 지금 5월 말이니까. 한 달도 안 된 이 시점 정부 정책이 나올 때마다 난리들 나죠. 왜? 정부 초기니까. 만약에 레임덕이 걸려있는 4년차, 5년차 때는 그렇게 안 돼요. 왜? 누가 말 듣나요? 대통령 말? 근데 지금은 말 잘 듣잖아요. 뭐 말을 잘 듣냐 안 듣냐 이런 좀 상하관계가 아니고 다들 믿고 따라하려고 노력하잖아요. 다 잘하자고 일단. 처음에는 다 같이 뭐 야당이나 언론도 그런 게 있다면서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허니문 기간 동안은 새 정부에 대해서 그냥 그래 잘하자 으쌰으쌰 해주는 기간이 있다면서요. 국민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새 정부 됐어? 그래 잘해봐. 우리 믿고 한번 따라가 볼게. 지금 그런 시기잖아요. 그러면 정치 뉴스에서 어떤 정책이 나오면 주가가 좀 끌어올라갈 확률이 있는 거죠. 또 경제 뉴스. 업황 같은 거 잘 보셔야죠. 업황. 어떤 업황이 좋고 어떤 업황이 안 좋고 이런 내용들. 사회뉴스. 사회뉴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진이랄지 태풍이랄지 아니면 바이러스랄지 이런 좀 천재지변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죠. 그리고 사회에서 어떤 변화나 혁신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뭐 이런 것들. 시민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정책에 기대는 게 있는지 이런 것들 좀 보시면 좋아요. 소비. 소비야말로 다 중요하죠. 뭐 어떤 게임이 요즘 대박이 났다더라. 예를 들어 우리 소비 뉴스 중에 뭐 그런 거 있잖아. 이건 뭐 사회 뉴스 겸 소비 뉴스인데 뭐 그 게임 중에 뭐죠? 런닝고? 아닌데. 죄송합니다.
소니에서 만든 포켓몬고. 런닝고는 뭐예요? 런닝맨도 아니고 알파고 런닝고 막 헷갈렸네. 포켓몬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게임의 소비에 관련된 얘기죠. 전 세계인들이 포켓몬고를 좋아한다. 그럼 포켓몬고 뭐예요? 바로 VR,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현실. 가상현실 관련주들이 움직였잖아요. 그죠? 그런 소비. 또는 뭐 아까 말씀드린 불닭볶음면을 많이 먹는다더라. 또는 별이 비치는 그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점점 기억력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민준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김수현 님이 연기했던 도민준, 그리고 전지현 님이 연기했었죠. 한송이와 도민준. 별이 미치는 기대인가. 저는 너무 그 드라마를 재밌게 봤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이름이. 거기에서 김수현, 전지현이 엄청 떴잖아요. 그때 그걸 뜬 걸 알았더라면, 김수현 씨가 중국에서 레모나를 광고하는 걸 알았더라면, 그 당시 경남 지역이 3배가 가는 걸 먹을 수 있었겠죠. 그게 바로 소비 기사들. 또 문화 기사들. 아, 요즘 대중음악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트와이스, 우리 투둥이들, 쯔이는 대만에서 왔고 샤샤는 일본에서 왔고 막 이런 기사들 있잖아. 야, 너는 이세모들 나이가 몇 살인데 어떻게 트와이스 이름까지 다 알고 있냐? 다는 모르는데 몇 명 알고 있어요. 쯔이, 샤샤 뭐 이런 한 세네 명 알고 있는데, 뭐 버라이어티 쇼, 뭐 무한도전에는 나온 적 없구나. 뭐 아는 형님이나 이런 거 보다 보면 한두 번씩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관심 가지면 뭐로 이해할 수 있어요? JYP 엔터가 주가가 올라가는데 기사에 나와요. 트와이스 때문에 올라간다. 트와이스가 뭔지 모르면 이게 뭐야? 하고 넘기잖아요. 트와이스가 뭔지 알면 맞아. 인정할 수밖에 없죠. 왜? 요즘 최고잖아요, 최고. 그래서 각각의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주식하고 연결을 해야죠. 그게 바로 뉴스에 의한 종목 발굴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뉴스보다 더 빨리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이 있어요. 언제? 뉴스에 나오기 전에. 뉴스에 나오기 전에 우와, 허니버터 칩 이렇게 달콤한 과자는 처음이야 하고 먹었던 투자자들이라면 이거 어디서 만드는 거지? 혜태. 혜태 상장 안 됐는데? 혜태의 지분을 누가 갖고 있지? 크라운. 아, 지금은 혜태가 상장이 됐지만 허니버터칩이 유행했던 2년 전 가을엔 상장이 안 됐었거든요. 그 당시는 크라운. 그럼 크라운 제가 사야지? 그 당시 크라운 제가 2배 올랐잖아요. 허니버터칩을 먹고 허니버터칩에 한 1000박스 이상의 돈을 벌 수가 있었죠. 그잖아요. 뭐 1000박스라고 해봐야 1000원짜리 1000박스는 100만원인데 그잖아요. 100만원 벌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2배 올랐는데 100만원만 사도 100만원 벌죠. 만박스도 벌 수 있었겠다, 만박스. 짜왕을 먹으면서 야, 이거 짜파게티랑 완전히 다른데? 이 프리미엄 라면이 신세계야. 짜왕, 농심 주가 살까? 농심 주식 살까? 뭐 이런 것도. 불닭볶음면을 먹으면서 삼양식품 사야 되나? 뭐 이런 것도. 야, 무슨 먹는 거 밖에 얘기 안 하냐? 먹는 거 말고 많아요. 저 개인적인 얘기 한마디 드릴게요. 이건 뭐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블로그에도 쓴 적 있고 강연에서도 말씀드린 적 있으니까. 작년 상반기였어요. 작년 한 2, 3월 달쯤 저희 아버님은 전립선 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완치되셨어요. 완치되셨으니까 편하게 말씀드리는 거고. 저도 암 걸렸었어요. 저 한 5년 반 전에 대장암 초기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장암 초기 걸렸을 때 뭐 가볍게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수술하고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몸 관리 잘하고 해서 완치가 됐고요. 작년 2, 3월 달에 아버님이 전립선 암 수술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그 레지던트 분이 야간에 오셔갖고 수술 날짜 잡고 딱 입원했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아, 로봇이 되는 수술이면 더 좋았을 텐데, 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갖고 뭐가 좋아요? 그랬더니 아, 로봇이 훨씬 잘 된대요. 근데 이제 그 수술은 로봇이 안 되는 수술. 근데 로봇이 요즘 실생활에 많이 들어와 있구나. 병원에서도 로봇 수술을 하는구나라는 걸 이제 인식할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보험이 안 되는 보험이 더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로봇 수술하면 좀 수술비는 더 비싼 대신 좀 더, 근데 이거 의사분이 이런 거 보시면 또 싫어하시면 안 되는데. 근데 제 기억이 잘못된 걸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뭐 의사 선생님들이 제 방송을 보기에 야 의사가 더 잘하지 그러면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들었던 기억에 의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로봇이 더 좀 간편하고 간편한 수술, 좀 정확한 수술인데 수술비는 더 나오는데 그나마 우리 아버님은 로봇 수술이 안 되는 수술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주식 투자, 저는 미친 엑스, 주식에 미친 엑스니까 아버님 암 수술 그 얘기를 들었는데도, 물론 암 수술 제가 다 했죠. 아들로서 다 했지만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바로 주식 분석하면서 적용을 시켰어요. 뭘 적용시켰냐면 세계적으로 로봇 수술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그래서 다빈치라는 로봇 수술 하는 애가 얼마나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미국에서 그 회사의, 그 로봇을 만든 회사의 주가가 얼마나 많이 오르고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찾아봤죠. 뭘 찾아봤겠어요? 우리나라에서 로봇 수술을 만드는 회사들을. 그래서 그 당시에 제 데이터에 걸렸던 애들이 미래컴퍼니, 큐렉소 이런 종목들이에요. 미래컴퍼니는 반도체 관련 주면서 로봇 수술을 만드는, 수술 로봇을 만드는 회사. 큐렉소는 한국 야쿠르트의 자회사면서 수술 로봇을 만드는 회사. 근데 그게 작년 3, 4월 얘긴데요. 그때부터 날라갔어요. 그게 바로 생활 속의 종목 발굴법 중에 소비 생활. 내가 뭘 먹으면서도 소비할 수 있고, 병원에서도 수술을, 어떻게 보면 제가 환자면서 수술을 소비한 거잖아요. 소비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는 게 소비잖아요. 병원에서 무슨 서비스를 받아요? 의료 서비스.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차를 타요. 근데 차를 너무 좋아하면서 심지어는 돈도 많어. 그럼 무슨 차 사겠어요? 나는 애국자니까 현대차 살 겁니다. 사시면 됩니다. 하지만 보통의 국민들, 애국자더라도 현대차 안 사는 분들이 많죠. 돈이 많다면. 그잖아요. 지금 무슨 70년대도 아니고. 우리가 꼭 현대차를 사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같은 가격에 더 좋은 차 사면 되죠. 그래서 보통의 돈 있는 분들 좋은 차 타고 다니잖아요. BMW나 벤츠나 이런 거 타고 다니죠. 그 차들이 얼마나 스마트해지고 있는지, 얼마나 자율주행 기능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지. 정속주행으로 나 80km로 할 거야 하면 앞차와의 간격을 조절하면서 제가 액셀레터를 안 밟아도 알아서 계속 조절하면서 자동으로 가고, 충돌 방지 기능이 있으면 앞차와의 거리가 좁혀지면 안전벨트를 타닥탁 매주면서 안전하게 만들어주고, 차선을 깜빡이 안 끼고 함부로 바꾸면 띠디디디 뭐 졸음운전하는 줄 알고 띠디디디 하기도 하고, 후방 카메라를 심지어 안 봐도 후방 주차를 해줄 수 있고, 이런 기능들이 하나하나 들어가고 있잖아요. 벌써 몇 년 전부터.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런 차를 타고 있었더라면 자율주행 기능, 스마트카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훨씬 빨라졌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은 모두가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지만, 스마트폰이 처음 나온 갤럭시폰 전에 아이폰이 먼저 나왔겠죠. 당연히 세계 최초의 스마트폰이니까. 아이폰 나오기 전에 아이팟이 나왔을 때 아이팟을 했던 사람이라면 스티브 잡스만큼 세상을 변혁시키는 창의력은 없다 할지라도 아이팟을 얼리 어댑터로서 먼저 사용했던 주식 투자자라면 야 이게 진짜 대박인데 물건이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다가 아이폰이 나왔을 때 정말 심장 뛰지 않았을까요? 그러다가 갤럭시폰이 나왔을 때 봐줘 이거야 스마트폰 부품도 사면 떼돈 벌겠네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게 바로 소비생활을 통한 종목 발굴법입니다. 자 이제 여기 먹는 것만 썼지만 먹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아셨겠죠? 차에서도 느낄 수 있고 스마트폰에서도 느낄 수 있고 심지어 병원에 가서도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소비생활. 얼마나 중요합니까? 뉴스보다 훨씬 중요하죠. 그런데 왜 우리는 소비생활을 하면서 그런 걸 못 느낄까요? 주식에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제가 주식에 얼마나 미쳤는지 좀 더 말씀드려볼까요? 저는 빨간색을 정말 좋아합니다. 정말로. 저희 집에 있는 거의 모든 물건은 빨간색이에요. 속옷부터. 운동화도 빨간색이 많고요.
제가 취미를 와인을 했던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와인 색깔이 너무 이뻤어요. 빨간색. 또 제가 했던 모든 스포츠들이 장비들 대부분 빨간색입니다. 스노우보드 타는 거 좋아했는데요. 제 보드 데크는 완전 새빨간색이에요. 스노우보드 탈 때 모자도 빨간색, 고글도 빨간색, 헬멧도 빨간색, 다 빨간색이에요. 복싱도 좀 했거든요. 제 글로브 빨간색입니다. 골프 다 빨간색이에요. 왜 빨간색을 했을까요? 저는 주식 투자를 20년을 했는데 빨간색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파란색을 보면 기분이 나빠져요. 짜증이 나. 왜?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주가가 오를 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주가가 떨어질 땐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이런 거죠. 파블로프의 개 같은 거죠. 개 같다는 말 좀 웃기네요. 안 웃기네. 저만 웃겼나? 개 같다. 파블로프의 개 같다. 파블로프는 맞죠? 아, 기억력이 너무 나빠서. 어쨌든 맞다고 칩시다. 파블로프의 개가 뭐예요? 종을 치고 음식을 주고 종을 치고 음식을 주고 종을 치고 음식을 안 줬더니 침 흘린다면서요. 빨리 밥 줘 이러면서. 마찬가지. 제가 주식을 너무 오래 했고 오르면 빨간색, 오르면 빨간색. 주식이랑 상관없이 빨간색 보면 마음 편안해져. 아우 기분이 좋아. 뭔가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아. 여기도 빨간색이네. 자 어쨌든 미쳐야 되고 빨간색을 좋아할 정도로 미쳐야 되고 주식을 사랑할 정도로 미쳐야 되고 그러면 소비생활할 때 계속 주식이 생각날 수 있는 수준이 된다고 강조를 드립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회사 업무. 자 회사 업무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사실 이 회사 업무가 정말 중요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등한시해요. 왜? 저런 거죠. 우리는 너무 자신의 것을 아끼지를 못해요. 그게 한국과 외국인들, 특히 서양인들이 좀 관점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겸손이 미덕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예를 갖추고 겸손하게 하죠. 아유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가족들 늘 낮추고 함께 다 낮추고 낮추는 게 익숙해져요. 그래갖고 심지어는 어떤 현상이냐면 내가 하는 업무가 별게 아니에요. 또 내 주변에 있는 회사들이 별게 아니에요. 내가 다니는 회사가 별게 아니에요. 남의 거는 다 좋아 보여. 나보다 제가 더 잘생겨 보이고 내가 다니는 회사보다 제가 다니는 회사가 더 좋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못하는 건데 이젠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여러분들 주변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의료인들이 이 방송을 본다면 공감을 하실 겁니다. 2015년에 제약바이오주들이 급등을 할 때 제 주변에 이제 의사분들이 있으니까 뭐 선배 형도 있고 친구도 있고 동생들도 있고 그럼 의사 만났을 때마다 물어봐요. 주식을 하는 의사들한테 제약바이오주 뭐 갖고 있어요? 그럼 정말 한 명도 안 갖고 있어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요즘에 제약바이오주가 얼마나 좋은데 왜 안 갖고 있어요? 대부분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그 회사들 다 별로야. 다 별로야. 왜? 나는 그 회사들 잘 알고 있거든. 잘하는데 걔네 뜯어보면 별로야. 그런데 애널리스트들은 좋다고 하고 투자자들은 좋다고 사고 있습니다. 그럼 주가가 올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올랐죠. 왜? 주가는 수급인데요. 의사들이 아무리 별로라 그래도 애널리스트들이 좋다고 하고 투자자들이 좋다고 사주면 수요가 초과 수요 상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가는 오르는 거예요. 또 만약에 내가 음식료 기업을 다녀요. 아 라면이 몸에 얼마나 안 좋은데 얼마나 그잖아요. 우리 가정주부들 라면 우리 애들한테 안 먹이려고 그러잖아요. 몸에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또 라면 사장님들이 방송 보면 안 되는데 뭐 어쩔 거야. 뭐 다 진짜 안 좋은 거 맞는 거 아닌가요? 안 좋아도 먹잖아요 다. 이런 얘기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만약에 음식료 회사에 다니는 예를 들어 농심이랄지 오뚜기랄지 삼양라면이랄지 삼양식품이랄지 이런 회사에 다니는 분들은 뭘 느꼈을까요? 아우 이 라면 뭐가 좋다고. 만드는 분들은 더 느끼지 않았을까요? 애 있는 엄마들이 라면 안 먹이듯이 그런 말 있잖아요. 짜장면집에서 아르바이트 뭐 이렇게 배달이나 이런 설거지 아르바이트 두 달만 하면 짜장면 안 먹는다면서요. 마찬가지로 라면에서 다니는 분들은 라면도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고 당연히 농심, 오뚜기, 삼양라면, 삼양식품, 주식을 안 샀겠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농심, 오뚜기, 사막라면, 우리나라에서 라면을 만든다는 건 굉장히 큰 주가의 플러스가 있어요. 심지어 음식료 기업 그 주주 채팅창 이런 데 들어가면 아, 우리 회사도 라면 좀 만들지 이런 말도 막 써 있어요. 주가가 하도 안 오르니까 우리도 라면이나 만들어라 막 이런 거.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문 지식이 있는 분야를 싫어해요. 라면을 만들면서 라면을 무시하고 의료 행위를 하면서 제약 배우지를 무시하고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자아 비판 한번 해볼게요. 제 직업이 뭐죠? 물론 투자자죠. 주식 투자자가 제 직업인데 라이센스는 자격증은 주식 투자자로서의 자격증도 물론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 자격증이 있는데 저는 사실은 제가 슈퍼게임의 이세무사입니다 맨날 인사하잖아요. 세무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 세무사 업계에서 상장 기업에 유일하게 관련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정말 하나. 거래소 코스닥 2000 종목 중에 유일하게 한 종목이 바로 세무 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종이에요. 세무 회계 쪽. 뭐냐면 더존. 자, 이 더존 프로그램이 이 세무 업무, 회계 업무에서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에요. 회계, 경리, 세무 프로그램의 마켓 시어가 한 70% 이상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세무사 일을 하면서도 당연히 더존 프로그램을 썼고 모든 여직원들도 더존 프로그램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하면서는 더존은 그렇게 관심 많이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 몇 달 전부터 그런 얘기가 막 들리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 관련주의 분야가 많이 있잖아요. 로봇을 만드는 분야, 인공지능, 클라우드 서비스, 자율차, 스마트카, 사물 인터넷 여러 분야가 있죠. 그 중에 빅데이터, 클라우드 분야가 있습니다. 근데 클라우드 분야에서 더존이 관련 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그래봐야 더존이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확장성이라는 게 너무 전문 분야니까 전 국민이 뭐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세무, 경리, 회계 분야에서 하는 건데 이게 얼마나 주가가 올라갈까? 이런 생각을 정말 못 믿었게 했어요. 믿었지 않은 마음으로. 마치 의사들이 제약바이오주,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주 다 쓰레기야!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못 믿듯이 저도 더존을 못 믿었거든요. 그런데 이 더존이 신고가로 빵빵 치고 나면서 급등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 회사가 이렇게 좋은 회사였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제 사례까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자신이 알고 있는, 잘 알고 있는 업무에서 개발하는 종목이 가장 빠른 거예요. 자신이 알고 있는 회사 업무, 그 다음 소비생활, 그 다음 뉴스, 마지막 리포트 이렇게 되는 이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언제 종목 선정을 해나는, 종목 발굴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아래로 갈수록. 위로 갈수록 뭐라고요? 주가에 반영되어 있을 확률이 높죠. 여기로 갈수록 리포트에 나왔다 그거는 여기서 산 사람도 있고 여기서 산 사람도 있고 여기서 산 사람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래로 갈수록 주가에 아직 반영이 안 된 재료일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아래로 갈수록 확신은 줄어듭니다. 왜? 심리학적인 건데요. 이 아래에서는 나 혼자만 관심 있는 거잖아요. 나만 더존 보고 있는데 올라가야 돼요. 소비생활 모든 세무사들이 다 같이 더존을 잘 쓰고 있네. 또 올라가야 돼요. 뉴스에도 나오네. 뭐 클라우드 서비스의 수혜주가 더존이라네. 리포트 증권사 애널리스트 그 위대한 애널리스트들이 더존이 수혜주래. 매수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올라갈수록 그 정보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왜? 내가 나보다도 잘한다고 생각하는 애널리스트들 또는 나보다도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기자들 이런 사람들의 말을 믿게 되는 거지. 여긴 누구예요? 나 스스로 나. 여기도 나. 나는 못 믿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생활 속의 종목 발굴법의 핵심은 미쳐야 된다는 거 그리고 미친 나를 믿어야 된다는 거. 내가 미치고 미친 나를 믿어야지
생활 속에서 종목을 발굴하고 매수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건 이제 요약이에요. 벌써 얘기 다 한 거예요. 정보에 반영이 되어 있냐?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반영된 거, 그 뉴스는 뭐다? 매도 뉴스. 아직 반영 안 된 거? 매수 뉴스. 매출 기여도는 뭐냐면, 예를 들어 히트 상품이 나왔는데, 이 히트 상품이 그 회사의 매출에 요만큼밖에 영향이 없어. 그러면 큰 재료가 아니잖아요. 매출이 클수록 좋은 재료겠죠? 미공개 정보의 위법성은 뭐냐면 바로 이 부분. 회사 업무를 하면서 얻은 재료가 내가 회사 내부자고 아직 공시가 안 됐고 공시 의무사항이고 이런 걸 이용해서 매수하면 안 됩니다. 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나중에 내가 회사 내부 정보 이용했는데 금감원에서 전화 왔는데 알고 봤더니 이세무사가 그거 하라 그랬는데 아니에요. 제가 하라는 건 내 회사 업무에 내 지식으로 발굴한 거지 내부 정보, 불법적인 내부 정보를 이용하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아셨죠? 마무리 멘트 하겠습니다. 자, 16장 생활 속의 종목 발굴법까지 파트 2 이세무사의 8가지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자, 파트 2의 제목은 바로 이세무사의 실전 8테크예요. 즉, 이세무사의가 중요합니다. 제 거라는 거죠. 자, 제 기법은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는 칼의 양날과 같습니다. 즉, 이쪽으로 보면 남을 향해서 보면은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기법이지만 나를 향해 있는 칼날은 나를 찌를 수도 있죠.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직접 기법을 만들고 익숙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제 방송을 뭐 유튜브를 통해서건 어디를 통해서건 제 방송을 지금 쭉 보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제 조금씩 알 거예요. 아, 제가 말하는 게 맞네. 공감도 하고. 그런데 기법을 바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뭐에? 실전 매매. 왜냐하면 실전 매매에 적용한다는 건 자신 있고 실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연습이 좀 됐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법으로 만들고 나서 좀 공격적인 매수를 해도 늦지 않는다. 너무 서둘러서 이 기법 너무 좋은데 빨리 해서 돈 벌어야지. 너무 서두르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생활 속의 종목 발굴법이에요. 사실 8테크 중에 첫 번째 3박자 투자법이랑 마지막 생활 속의 종목 발굴법 이 두 가지를 가장 좋아합니다. 생활 속의 종목 발굴법은 어렵지 않고요. 단 두 가지 조건. 주식에 미치자, 미친 나를 사랑하자. 여기까지 이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